네, 오늘은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의 저자 한주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성장일기에 한 1년 6개월 전쯤? 네. 2년 가까이 전쯤에 나왔었는데 첫 책을 쓰고 나서 여기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그때는 너무 옛날이라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책을 쓰는 작가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쓴 책의 제목은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예요. 그래서 첫 책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썼을 때 여기 네. 출연을 했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책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네. 그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엔잡을 하게 됐는데 네. 재미있는 거 하고 사는 삶?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이 좀 많이 돼요.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계속 고민 ING 중입니다. 지금 아주 행복하세요? 어때? 행복도가? 지금 2% 부족해. 왜요? 왜? 2%는 뭐예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지식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유튜버로서 좀 더 영향력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책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네. 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그냥 너무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냥 내려놓고 한 발씩 어제보다 나은 내일 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 이번 책은 좀 지난번 책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지난번 책에는 제 경험이 주가 됐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주식 수익률을 갉아먹는지 그런 것들을 한 몇 년에 걸쳐서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위주로 이 사례가 어떻게 좀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당시 코로나 때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시장을 떠나가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투자를 공부를 해도 수익률이 영 천천네 그러면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 목돈을 투자했다가 많은 수익률 상실을 경험하시고 떠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식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고 주식 투자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거 왜 내가 사면 주식이 안 오르고 왜 내가 팔면 주가가 오르고 이런 그런 사소한 고민들부터 좀 뭐 무거운 고민들까지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실제로 이번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상담해주는 사례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보시고 하니까 또 이제 책도 벌써 두 권 쓰시고 투자로서 명성이 높으니까 명성 높으니까 이제 그 어떤 거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 네, 아무래도 제가 첫 책을 썼을 때도 제 빚 3천만 원에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그래도 네.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빚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지인분들 중에서도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오늘 뭔가 머리를 염색을 해주신 네. 디자이너 분께서도 현재 빚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저의 콘텐츠를 보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저도 네. 막 신나서 대답해드리고 네. 함께 이제 윈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고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빚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빚을 그래서 그분이 빚이 얼마가 있었냐? 1,5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1,500만 원 들었을 때 1,500만 원 별거 아니지. 열심히 하면 네. 뭐 금방 갚을 수 있을 네.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돈을 좀 한 300만 원 정도가 일반인의 월급이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금방 갚겠네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이제 이자가 20%인 거죠. 왜냐면 카드 그 현금 단기 대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네, 빼쓰는 네. 돈이 이자가 되게 높아요. 18%에서 네, 20% 맞아요. 된다고 보면 돼요.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사채 같은 것도 쓰셨던 거고 뭐 카드의 리볼빙 같은 것도 네. 쓰셨던 거고 또 이런 거 저런 거를 갚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으신 네. 건데 그런 식으로 카드 단기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은행 제도권에서 네.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별로 얼마 안 되는 그 빚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막 그렇게 좀 난감해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자가 일단 20%잖아요. 네. 그럼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이걸 대환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런 어플 같은 것들도 있어요. 아마 토스나 카카오 이런 카카오의 은행 있잖아요. 카뱅. 그런 데나 카뱅이나 아니면 제가 요즘에 이제 협업하려고 하는 곳은 핀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게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컨펌을 해준 그런 공인된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 통해가지고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 뭐 핀다라는 앱을 깐 다음에 개인정보 입력하면 그 금융사 전체를 쫙 다 알아보고 내 신용도 하락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대환대출할 수 있는 그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가족을 동원을 해야죠. 왜냐하면 20% 이자 20%잖아요. 만약 저는 누구 제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20% 이자에 사채를 쓰고 있다면 야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나한테 20% 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분께도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라. 그 다음에 어머님께 그 이자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스스로가 신용도가 있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신용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빌릴 수 있는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20%라는 이자는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게 1순위. 그다음 2순위는 일만 하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열심히 갚아라. 왜냐하면은 더 놀라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 분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 야,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내가 요즘에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빚 이자가 20%고 내가 이렇고 이 리볼빙을 썼고 이런데 그 친구들도 야, 너도? 야, 나도.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들이 되게 심성이 좋은 친구들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빚을 갚는 기간 동안에는 멀리하고 어느 정도 그냥 연락만 하고 지내고 자주 만나지는 말고 그다음에 그 디자이너님의 중심이 잡힌 그 다음에 만나시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 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고 소비를 줄이는 게 이제 빚을 갚는 솔루션인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 어떠세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갚아 생각해가지고 뭐 빚을 내든 그냥 버는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잘해서 갚겠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달성하기가 참 힘든 목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몇 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정말 몇 억의 수익이 생겼어요. 1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2억을 가지고 내가 1억 원 빚을 갚고 1억 가지고만 투자해야지 이렇게 안 되고 2억이 생겼으니까 이 2억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뭔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빚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전략적인 빚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특정한 이유가 있고 이 논리가 있고 로직이 있고 이렇게 내 계획이 있어서 대출을 받은 거면 오케이. 그럼 그 대출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지금 하시던 방식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친구들이랑 만나려고 아니면 뭐 예쁜 거 살려고 그래서 대출 받으신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월급으로 갚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받은 대출이 아니라 생활비 대출인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빚이 3천만 원이 원래 있었을 때 그게 어떤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그 생활비 대출이었던 거잖아요. 뭐 예쁜 거 사고 여행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와인 따가고 이러면서 써버린 돈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벌어서 갚았던 거죠.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 금리가 20%였어요? 저는 아니었죠. 제가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대학교 시절 우리 같은 비슷한 연배인데 2002년도 정도인가? 카드 대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난리가 나가지고 LG카드가 막 그러니까 LG라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망한 거니까 그 당시 막 97년 막 8년 IMF 때 간신히 막 우리나라가 살았는데 또 그때 또 대기업이 망하니까 진짜 멘붕이 왔었거든요. 그만큼 그 카드사 위기가 너무 심각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뭐 2004년 그 이후에는 대학생들한테 카드를 안 만들어줬어요. 그때 안 만들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안 만들어서. 아, 원래 안 만들었구나. 네. 저는 막 돈 쓰고 싶으니까 네.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금융지식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빨리 뭐 이렇게 좀 돈 좀 이렇게 땡겨다 쓰고 싶었는데 카드도 안 만들어주고 막 그래서 되게 속상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잖아. 미영 김미영 팀장. 네네 맞아요. 김미영 네. 팀장한테 문자가 되게 많이 오니까 그 대출 막 해준다 이런 문자들 많이 오니까 그거를 좀 국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 대출 위험하다. 이런 고금리 대출 받으면 은행 대출 막힌다. 이런 것들을 귀에 딱지 않게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고금리 대출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은행권 대출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자리가 잡혀 있었던 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죠. 나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내가 사채를 쓰면 무슨 캐피탈 이런 거 쓰면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대출 받으면 은행 대출 못 받는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 디자이너분들 그거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계속 떠벌려줘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내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한 마음이죠 저도. 아 근데 BP도 없애는 전문가로 유명하시던데. 비태결 전문가로 유명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렇게 큰 빚을 갚은 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큰 빚이었나? 네, 근데 대환대출 할 때 네. 그거 좀 위험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네, 네 알아요. 네, 그거 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됐는데 보이스피싱은 이상한 앱들을 깔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마비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가 최근에 그 협업하고 있다는 핀다라고 하는 갑자기 여기서 광고하는 것 같아. 네. 근데 광고가 아니라 진짜 네. 괜찮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앱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내 핸드폰에 어떤 악성 앱들이 깔려 있는지를 조사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공인된 이런 대환대출 관련된 앱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앱들을 한번 쫙 다 점검하고 필터링하고 이 앱은 지우세요 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보이스피싱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 게 뭐 20% 빚이 있으면은 내가 다 알아본단 말이죠. 이제 한주주 작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제 쳐보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더 이상 대환대출 안 되는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10%로 네. 특별히 해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하려면 이제 뭐 전화하고 어떤 통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문자를 보내든 해서 그 앱을 깔게 하는 거죠. 근데 앱을 들어가면은 똑같은 거지. 뭐 네이버든 뭐 은행이든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내가 갚고 받고 바로 해주면 좋은데 먼저 대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빚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 대환대출 하려다가 보이스피싱을 제가 걸리는 그 메커니즘을 봤더니 네. 걸릴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가 20% 너무 절박한데 이거를 금리를 뭐 5% 10%로 해준대. 그러니까 이제 가더라고. 그런 것도 참 위험해. 네, 그래서 이게 제 친구가 걸릴 뻔하다가 네, 막판에 이제 네. 딱 정신 차려가지고 이거 설마 그런가 해서 이제 인터넷 쳐봤더니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제 나와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내 핸드폰을 완전 마비시키기 때문에 맞아요. 그 핸드폰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네. 저는 다행히 그 주변에 그렇게 걸리신 분들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문자로 많이 날라오는 네, 거 같아요. 계속 받고 있어서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제목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내용에서 네. 너무 공감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 저는 아예 생각을 그래서 그렇게 해요. 네, 네. 내가 사면 주식은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해요. 아~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떨어질 거다. 너무 놀라지 말자 하는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일단 내가 주식을 살 때가 어떤 때냐면 상승장이겠죠. 상승장에는 또 최근에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쪽에 네. 눈이 많이 갈 거고 그거 계속 네. 지켜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쵸.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돼. 맞아. 근데 그 올라탔을 때 이제 주식이 주구장창 올라갈 수만 없잖아요. 한 번쯤 뭐 이렇게 눌림목이 있기 마련인데 필이면 내가 사는 때가 그런 때인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해서 샀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뭐 내가 물릴 각오하고 산다. 다들 어느 정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주식 영영 못 사고 그쵸. 저 멀리 이제 200% 300%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유튜브에도 요즘에는 퀄리티 있는 영상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하신 다음에 물리각오를 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요즘에 인기가 많은 그 기업들 주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주식을 사면은 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높은 가격을 내고 주식을 샀는데 네. 그 주식을 살 때는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내고 내 주식을 사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그쵸.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이 어느 정도 이 상승의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다. 그런 거는 좀 보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상황에 인내심을 잃고 막 주식을 매도해버린다라고 네, 네. 하면은 왜냐면 막 너무 상승하다 보면은 공매도 세력도 붙잖아요. 네. 공매도 세력이 딱 붙으면 어떻게 하루에 막 10% 떨어지고 7%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겁먹어가지고 주식 팔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염가에 처분한 주식을 누군가는 또 이렇게 쓸어 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내 좋은 주식들 다 누군가에게 뺏기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상한 때 물렸어도 네.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잖아요. 저는 뭐 애플 같은 좋은 기업도 투자하고 뭐 아마존, 네. 테슬라 이런 데 투자하는데 테슬라 얼마나 그 부침이 심했어요. 네. 근데 또 그래도 진득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또 네. 그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보고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고르는 거를 다들 그렇게 못하진 않으세요. 기업 고르는 거는 다 어느 정도 하시니까 네. 3년 정도 좀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이제 뭐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만나는 분도 많이 만나니까 뭐 이제 추천 종목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들으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종목이고 차트는 어떤지를 보실 네.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메커니즘이 좀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산다고 했잖아요. 네. 작가님은 좀 그 타이밍을 좀 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런 타이밍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좋다? 괜찮으면 바로 사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 그 상황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살 돈이 있는가 그거를 좀 가장 먼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상에서 네. 애플 기업의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요.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애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는 생각은 애플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뭐 네. 1,000만 원, 2,000만 원씩 팔아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애플 주식이 워낙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팔아도 네. 애플이 네. 너무 많은 것도 별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산을 현명하게 포트폴리오를 이동을 조금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 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돼서 막 이거를 많이 막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살살살살 가지치기 정도는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애플이라는 기업도 훌륭하지만 네. 그래도 좀 괜찮은 주식을 발견을 했다. 한 3년 정도 함께 갈 수 있는 괜찮은 주식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사볼 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개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주식폭마 테크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과정이죠? 네. 네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 건가요?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망하는 게 일정한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빵 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망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생도 그렇잖아요. 네. 인생도 어떤 일이 빵 터져가지고 망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잘못된 선택이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점점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건데 네. 그러면 투자에서는 어떤 그 단계가 있는지를 제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1단계는 가벼운 시작. 가벼운 그럼 뭐 누구나 가볍게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또는 대학생이라면 5,60만 원 정도로 그쵸.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건전한 기업에 투자해요.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 우량한 기업에 그렇게 투자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2단계 작은 성공을 경험을 하는 거죠. 열흘 투자를 했는데 막 수익률이 20-30% 맞아요. 그러면 나 천재 아니야? 네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네. 내가 이 돈 고작 5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게 아니라 1,000만 원 가지고 투자 했으면 아니면 1,000만 원이면 1억 가지고 투자했으면 내가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내가 공부도 안 하고 10%의 수익을 냈는데 공부를 조금 하면은 막
장난 아니겠는데? 막 이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자신감이 차오르니까 또 빚까지 쓰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좀 이 신용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4단계 폭락장이 옵니다. 이제 폭락장이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부가 부족했어. 맞아.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비례적으로 수익률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그럼 이제 5단계로 넘어가요. 네. 이 손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더 큰 빚을 지거나 이제 더 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막 더 큰 신용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이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좀 위험한 종목들에 올라타기도 하고 막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또 코인 뭐 선물 투자 이런 쪽으로까지 손을 뻗게 되면서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다섯 일련의 단계 중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냐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렸는데 그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 중에서 이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거 제 얘기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다 그냥 국룰인 것 같아요. 제가 국룰 진짜 국룰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처음 초심자 행운이라고도 하잖아요. 다 투자에 성공을 하고 네. 올인해서 이제 약간 망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테크트리를 안 탔어요. 왜냐면 작은 성공이 저한테 잘 안 왔어요. 정말 이 작은 성공이 네. 오려고 막 1년 기다려야 되고 2년 기다려야 되고 네. 그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다가 성공이 오면은 그게 이렇게 막 대박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약간 예금적금한 것 같이 맞아요.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이 수익률은 높지만 결국 내가 천천히 왔지만 수익률은 높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탄탄하게 읽어지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초심자의 행운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좀 불만이기는 했죠. 네. 왜냐면 남들은 이렇게 대박 터뜨리는데 나한테는 그게 없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공부 말씀하셔가지고 그 공부량에 네. 투자 실력이 비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대학원도 다니시고 이제 뭐 투자책도 쓰셨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한다는 거는 네. 그 공부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대체 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 투자 실력이 늘어나는 걸까요? 아주 아주 탑 1%가 될 거 아니면 그냥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투자 공부라고 하는 거를 차라리 철학, 심리학, 역사, 인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최고의 공부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런 지식들과 그런 지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가 와요. 그러니까 유튜브 엄청 좋은 내용들 많잖아요. 네, 거기서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투자의 결론을 이르게 되거든요. 왜 법륜 스님 있잖아요. 네. 법륜 스님이 증문즉답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되게 재미있게 잘 듣는데 네. 그 스님한테 투자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네. 스님 저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스님 저 투자하다가 뭐 크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투자 질문들을 스님한테 많이 하시는데 스님이 진짜 여의도의 어떤 전문가들을 능가하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막 해주신다고요. 네. 근데 스님은 투자 해봤겠어요?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철학과 이 삶의 경지와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보는 눈이 그 최상단에선 비슷비슷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차트 보는 기술, 투자의 기술, 뭔가를 발굴하는 기술 그런 기술보다 오히려 이런 뭔가 철학적, 인문학적 견해, 소양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종목? 좋은 종목? 그런 거 되게 쉽게 발굴해요. 좋은 종목은 아마 내가 인생에서 한 두세 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두세 개 종목 찍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피터 린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중학생 이상 정도의 그런 지적 수준이면은 네.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종목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 선택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없이 그냥 그거 샀어요. 그러면 뭐 얼마 있다가 좀 하락해서 팔아버리고 그런 거에 반복이 돼버리면 영영 수익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폭넓게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 작가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와 기술을 이제 이끌어가는 대형주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뭐 미래를 봤을 때 뭐 AI 시대에 너무나 큰 역할도 할 거고 기술 계속 앞서가는 기업인데 이런 좋은 기업은 언제 팔까? 언제 파세요 주식을? 저는 팔 생각이 없고 제가 말했잖아요. 네. 애플은 그냥 가지치기 살짝 가지치기 하는 정도로만 할 거고 이 주식을 진짜 뿌리채 뽑아가지고 팔아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CEO가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예를 들어 뭐 생산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글로벌 좀 이런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뭐 이런 크고 작은 이슈 때문에 주식을 팔진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 지난 몇 년간의 이슈들은 다 그런 이슈였어요. 공급망 이슈였고요. 인플레이션 이슈였고요. 지정학적 이슈였고 애플의 그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정말 엄청 막 매도를 많이 했고 애플 주가 한때 180달러까지 가다가 120달러까지 막 싹 주저앉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때 왜 팔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생계형 투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어서 이걸로 먹고 살고 또 벌고 먹고 살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걸 이제 주식에서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보통은 단타를 치시죠. 단타를 하면서 거기서 치킨값을 벌거나 아니면 생활비 1,200만 원을 벌어서 그렇게 쓰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 정말 저는 안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이 투자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 쏠쏠이 빼가지고 생활비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자본의 스노우볼 효과, 자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복리의 효과를 일단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단타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단타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주가 일일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 그것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회사 일도 힘들어 해질 것 같고 네.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계형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드머니가 아마 엄청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솔레솔레 까먹다가 투자 수익은 단타치다가 또 까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말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계형 투자나 뭐 치킨값 버는 투자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꾸준히 몇 퍼센트를 매달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이 있을 건데 주식은요 그렇게 일정한 수익률을 매달 벌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하던가 뭐 그런 좀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지 주식은 수익률이 어떨 때는 20% 30%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한 반토막 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달이 뭐 얼마를 내가 회수하는 투자를 한다? 그거는 좀 이 주식의 근본적인 원리랑 맞지 않습니다. 그 애플을 그럼 몇 년 전에 처음 사신 거예요? 가장 처음 샀을 때가 2019년이었던 것 2019. 같아요. 그냥 그럼 거의 4년 됐네요. 네, 그 정도 됐고 4년 동안 그 세계 최고의 기업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1등기업 사라고 하니까 1등기업을 사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거니 우상향 하겠거니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4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어요? 사실 제가 4년 전엔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차트를 보고서 신경을 한 달 동안 안 본 적도 있고 그래요. 아, 삼성 다닐 때 애플을 사신 거군요. 그러니까 삼성 다닐 때 바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진짜 한 달, 두 달 막 그렇게 잊어버리고 지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네 맞다 내가 주식이 있었지 그래서 열어보면 얼쑤 막 좋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몇 달 정도를 안 보다 열어보면은 거의 항상 대부분 이렇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월급 타서 가끔 사기도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이유도 월급 타서 사고 막 그러니까 살 때 보는구나. 살 때 보고 그렇지 정말 진짜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없지 않을까.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막 네. 팔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또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하니까 네. 그때처럼 그렇게 안 보는 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때보다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더 단련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등락을 하더라도 이제 팔지 않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워낙 별일을 다 이제 몇 년 동안 겪다 보니까 네. 폭락과 폭등 그걸 이제 몇 네. 번을 오고 가고 그 뭐 제가 중국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어려움도 겪고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그런 어려움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오고 가다 보니까 네. 애플은 정말 잔잔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큰 비중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폭락했을 때는 그러면은 애플 주가가 막 떨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네, 180에서 120까지 네. 막. 떨어질 때는 그럼 이제 그때 열었을 때는 뭐 불안감 이런 건 없었어요. 그 애플 주식 그나마 제일 덜 떨어졌거든요. 다른 주식들은 막 진짜 네. 반토막이 났을 때 애플 주식 18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네.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이것도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지금 막 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네. 그나마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점에 하필이면 현금이 좀 생겼어요. 어떤 집에 사정 때문에 현금이 딱 그 시점에 네. 그게 언제였냐? 올해 1월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네. 그래서 투자를 했고 또 괜찮은 성과로 지금 이어지게 돼서 애플에 대한 그 주식의 감정이 그럼 떨어졌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 그건 아니었던 게 네.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한 종목에 내가 자산을 배분을 할 때 40% 네.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너무 과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0%가 아니라 거의 50%에 육박하니까 네.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고 이게 하락했으니까 더 사야 된다? 만약에 제가 애플 주식의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가 20%였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워런 버핏은 그 130-140불 정도에 사더라고요. 네. 주식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너무 이미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게 후회가 되지도 않고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비중이 하나에 너무 쏠려 있는 거는 네. 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무의식을 바꿔야 투자가 바뀐다. 이거 네. 어떤 무의식을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실수하는 거를 실패하는 거나 투자나 인간관계나 다 뭔가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의 인간관계 스토리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네. 맨날 그 패턴이 비슷해.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은 계속 갈등을 하다가 그 회사를 나옴.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회사를 나면 또 나를 질투하는 한 명의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계속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 회사를 갈 때마다. 그럼 이거 누구의 문제일까요? 본인의 문제죠. 이게 근데 제3자가 네. 봤을 때는 네. 너무 딱 알잖아요. 그쵸. 근데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매번 회사를 갈 때마다 나를 질투하고 나를 시기하는 그 한 명의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 본인한테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투자를 할 때도 되게 비슷한 거. 투자할 때도 왜 내가 사면은 항상 그렇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내 뭐 주식 주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까?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20% 정도 상승하면 주식을 파는데 왜 꼭 내가 그렇게 파는 주식들은 다 그렇게 막 두 배, 세 배가 올라가는 걸까? 뭔가 투자를 하면서 반복적인 일들,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인 일들은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서 네. 프로이트의 제자가 카를 구스타프 융 되게 유명하죠. 융, 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의 탓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내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왜냐면 우리나라 이 한국이란 나라에 타고난 계급 같은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뭔가 뭐 이상한 사다리 계급 사다리 뭐 이런 걸 만들고 또 부모 뭐 흑수저니 은수저니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계속 그 무의식의 노예로서 끌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면 그걸 좀 잠시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의 방향의 물꼬를 좀 틀어줘야 될까? 물꼬가 이쪽으로 지금 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를 모든 걸 좀 일시정지한 다음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행동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멈추고 주말에 뭐 한 3-4시간 정도 시간을 내든지 해서 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그런 게 듭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정석 같은 투자인 것 같아요. 이게 1등주 대형주 투자해서 아 소형주도 요즘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형주를 하게 된 계기도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형주를 저는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뭐 유동성도 좀 적고 또 시가총액 작으니까 이게 또 10배 20배 올라가기도 쉽고 네. 이러니까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전까지 하시기 전까지는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정말 크고 누가 봐도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네. 장기간 가져가자라는 그 의식과 무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스승님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막 종목 발굴을 엄청 잘하거나 제가 투자의 지식이 엄청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나마 잘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저한테는 네. 그 능력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이야기는 내가 들어도 괜찮겠구나 아, 이 종목은 내가 소화해봐도 괜찮겠구나 그런 종목이 정말 뭐 정말 가끔씩 한 개 정도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이 많지도 않은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수백 가지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걸 내가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를 저는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진짜 많은 책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저도 아 좋은 종목을 최근에 발견을 했고 그 스승님 덕분에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좀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종목을 또 늘리게 된 거죠. 아 그럼 이제 어떠세요? 대형주에만 네. 투자하다가 소형주 투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 네. 건데 움직임이 되게 네. 큰 것 같아요. 이게 등락이? 등락, 아직까지는 등락도 아니고 위로의 움직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업을 제가 봤을 때 네.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로 코스닥이 그냥 작은 기업이지만 네. 종목은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네. 워낙 작은 기업은 네. 얘기하면은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유통 주식의 대부분을 일단 그 외국의 투자사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투자자 몇 명의 사람들이 많이 이걸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하락을 크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그쵸. 팍팍 팔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서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주주들의 퀄리티가 저는 아직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 주식이 더 이제 이렇게 막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제 이상한 잡상인 네. 분들이 막 들어오시게 되면은 더 뜨거워지고 더 등락이 이제 심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좀 착실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 기업을 3년 정도를 보고서 항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진득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산에서 그렇게 또 많이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도 많이 만나시고 네. 실전 투자자도 많이 만나시고 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진짜 기가 막히게 막 차트를 해석하고 막 기업을 잘 알고 있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은 꼭 비례하진 않고 또 네. 투자 수익률이 투자는 굉장히 잘하는데 뭐 산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어떤 게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후자가 조금 낫지 않을까? 결과가 좋은 게? 네. 네, 네. 결과가 좋은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박선용 회사님하고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네. 많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뭔가 주주 상담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박선용 회사님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말씀이었냐면 되게 좀 센 말인데 네. 내가 10년간 그냥 쳐놀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펀드매니저로 계실 때 10개의 종목 같은 거를 네. 이렇게 딱 선별을 해가지고 네. 8개 정도의 종목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 2배, 3배 정도 먹고 팔아버리신 거예요. 네. 이제 그때가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팔았고 자기가 팔자마자 주가가 좀 이렇게 눌림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 팔았다 하락하기 전에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먼 훗날 지켜보니까 저 멀리 또 주가가 한 20도 올라있고 네.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10년 동안 쳐놀았으면 내가 여기 안 있을 텐데 또 박선용 회사님 말씀 되게 뭐지? 걸쭉하게 네, 맞아요,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순영 이사님 같이 그렇게 건전한 종목 발굴해 주시는 분들 네. 우리 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좀 나쁘신 분들도 있죠. 막 네. 주식 자기가 먼저 사놓고서 네. 세력이 들어오면은 빨리 팔고 막 도망가 버리고 그쵸. 이런 진짜 무책임한 분들도 네.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믿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정말 믿을 만한 주식 전문가 분들도 요즘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야기 잘 귀 기울여 보시다 보면은 좋은 종목 발굴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죠. 찰리 멍거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투자란 몇 곳의 훌륭한 기업을 찾아낸 다음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애매한 거 그냥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냥 공부 안 하시는 편이 나은 것 같고 이 말 하나 기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스라엘의 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승부차기를 할 때 이 키커들이 이렇게 뭐 중앙으로 찰 수도 있고 왼쪽 네. 오른쪽으로 찰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골키퍼들은 그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막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키커들이 공을 찰 때 오른쪽 왼쪽 중앙으로 찰 공을 찰 확률은 각각 3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골키퍼가 골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은 좀 달라요. 중앙에 있을 때 볼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한 60% 정도가 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을 때 이 네. 볼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럼 골키퍼들은 혹시 그걸 몰라서 이렇게 네. 막 몸을 날리는 건가? 그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시냐고.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골키퍼들이 대부분 그걸 알고 있대. 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몸을 날리지? 그런데 그 날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골을 먹어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도 좀 팬들한테 원망을 사지 않지 않을 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식 투자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던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주식 투자하면서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식 투자를 잘 한다는 거는 좋은 주식을 사서 엉덩이를 눌러붙이고 앉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박순혁 기사님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죠. 그 네. 10년간 내가 그냥 쳐놀았어야 되는데 네. 이 말씀 네. 이 걸쭉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실 때 핵심적인 거는요. 내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좋은 주식들은요. 내가 고점에서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더 막 치솟아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전고점 정도가 되면은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전고점을 뚫고 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추매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30년 정도의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보니까 정말 좋은 주식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땐 그때부터는 추매를 해야 될 정도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더 큰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이 10만 원에 팔았던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20만 원에 사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팔았던 주식을 다시 높아진 가격에 올라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한 15만 원에 팔았던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꼭 언제 그 올라타요? 막 10% 20%씩 쭉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다시 살 타이밍을 그렇게 엿보지 말고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중단했다 접근하지 마시고 좀 오랜 기간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게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미국에서도 뭐 사실 금융위기 직전 주식 팔았다가 금융위기 때 다시 샀다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금융위기 직전에 일단 어떻게 팔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다시 사요 막 그때 미국 망한다 네. 이러고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누르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것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을 살 수 있겠냐고요. 네. 하지만 그런 시점에 2009년에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V자 반등이 나오면은 내가 하락했던 그 주식이 갑자기 20% 30% 상승할 수 있는 그때를 놓쳐버리면은 진짜 다시 들어갈 재진입 타임 정말 찾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2차 전지주 요즘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로 이제 뭐 이사님도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2차 전지주가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산업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요즘에 2차 전지 쪽에 되게 쏠림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아,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률 기준치가 너무 높아. 그냥 1년에 한 주가가 20%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건전하게 잘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2차 전지 주에 대한 수익률 기준치는 이미 1분기에 정해졌어요. 막 300% 오르고 에코플 막 400% 네. 오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수익률이 너무 막 지금도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감은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1년에 20% 정도 올라도 되게 네. 훌륭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정도 훌륭한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거에 투자한다.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은 되게 논란이 많은 게 2차 전지 공매도 이슈였거든요. 네네. 근데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주가의 눌림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제 주주였던 분들이 아, 좀 이렇게 물리기도 하셨고 지금은 물론 많이 회복을 하셨을 테지만 네. 그 물리신 분들이 막 공매도 세력들을 많이 탓하고 하셨는데 물론 그 탓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단기적인 이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손해를 보는 거는 결국에 이제 네.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매도를 하신 분들 정말 잘 성장하는 기업에 공매도를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욕을 하기보다는 세계 인류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자부심으로 좀 장기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책에서 왜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주식도 사실 일종의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갑자기 붙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네. 내가 삼성전자를 이제 더 이상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에코프로를 샀는데 삼성전자는 갑자기 7만 전자로 우뚝 올라서고 에코프로는 하락하고 이런 것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단기간에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1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익률보다 에코프로의 수익률이 더 높다. 2차전지 관련된 다른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갈아탈 수 있고 있을 테고 단기적으로는 그 수익률에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1년 후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볼 때 내가 주식을 잘 샀는지 잘 못 샀는지 정도는 한 1년 정도만 판가름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연봉을 기준으로 1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기업을 조금 바꾸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막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까지 이렇게 조급하게 좀 결정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2차 전지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쓰이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3년 후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좀 가끔씩 눌림목이 있을 때 애매한 시점에 주식을 팔고 떠나버린 다음에 나중에 또 쓰림 속을 움켜지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2차 전지만 보다 보면 네. 다른 수익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부동산, 소액 부동산에 꽂힌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하나 꽂히니까 정말 좋은 투자들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만 이렇게 몰입하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때가 2017년, 2018년 때였거든요. 그때는 어떤 투자를 했어야 되냐면 부동산 투자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지금 소액 투자가 아니라 네. 그 소액 1,000만 원, 500만 원 이걸 잘잘하게 나눠가지고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딱 하나로 모아서 수도권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주님 지금 너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좀 다른 세상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제가 딱 닫고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2차 전지도 물론 되게 좋은 투자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그렇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좋은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책 나오고 지금 이제 많은 게 변하셨잖아요. 뭐 커리어도 변하시고 하늘도 예, 그리고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 가까이 하게 됐고 그 작가님 스스로 이제 투자에 대한 실력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대비해서? 전혀
그러면은 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그 약간 불안감? 이걸 갖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안감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능력치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뭐 종목을 보는 능력이라든지 이 투자의 수익률적 측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과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마추어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의 전문가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전문가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투자 전문가는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지만 제가 걷고 싶은 길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실력치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투자에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의도에 대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의 수익률이 나보다 높을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감히? 네. 감히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책을 쓴 다음에 가장 처음 만났던 분이 여기 성장일기의 이건봉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 번째 책을 쓰고 여기서 또 제안이 왔을 때 제안이 안 오면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다시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성장일기의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또 그런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투자 관련된 책도 쓰고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활동들 제 한주주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의 저자 한주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